남한강 바로 앞으로 위치한 초월값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권리가 전혀 없고 무척이나 저렴한 금액대로 대지와 전원주택을 몽땅 취득이 가능하니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전부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상당히 아름다운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 있죠? 주변 환경이 맑고 깨끗함은 물론이고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이 없어 여러분께서 신경 쓰실 내용도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와 상세한 주택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남한강 바로 앞으로 위치한 전원주택이고 집 앞으로 이동 가능한 도로의 경우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들어오시다 집 앞까지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들이시라면 지금 걸어 들어가는 이 길이 눈에 익숙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곳은 과거에 다른 물건이 나와 업로드했던 영상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과거에 소개해드린 주택 바로 뒤편으로 위치한 주택입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주택보다 훨씬 더 좋은 현황을 갖추고 있다 생각되어 다시 한번 촬영을 나왔으니 여러분께서도 오늘 영상을 봐주신다면 헛수고라고 생각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집 앞까지 개설된 도로를 통해 들어오시면 지대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늘의 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경계면을 따라 석축으로 마감된 현황이 보이고 있으며 현재 완전히 빈집 상태로서 소유자분이나 어떠한 임차 관계도 없으니 안심하시고 취득하시면 되고요. 집 내부도 현재 별다른 짐이 없이 비워진 것으로 판단되니 사실상 일반 매매나 다를 바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골치 아플 일은 전혀 없겠죠? 주택과 연결된 도로의 경우 6m 폭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주택으로 이동하는 길목으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것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좋다고 생각되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방문해 보신 뒤 여러분 스타일의 주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정원수가 위치한 곳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의 입구가 있습니다. 집안마당으로 정체불명의 굴삭기가 한 대 주차되어 있고 누구 소유의 굴삭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주택의 입구 앞으로 위치한 우편함에는 상당히 많은 우편물들이 쌓여 있고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편으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 같은 주택의 대지 면적은 991제곱미터 299.7평이고 보존관리지역의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변으로 그은한 묘지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지가 넓고 아름답게 잘 관리된 앞마당을 보유하고 있고 마당으로 식재된 정원수와 조경수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134.4제곱미터 40.6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면적은 97.29제곱미터 29.4평입니다. 주택의 색감도 너무나 아름답고 주변 환경과 앞마당까지도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이 없으니 3,500만원이나 폭망한 주택을 헐값으로 취득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택의 외벽은 사이딩 판넬로 마감되어 있고 창호는 샷시 창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 살펴보며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선 외벽으로 보이는 주택의 상태가 너무나 좋은 편이었고 채광량도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좋은 상태였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주택을 확인해 보더라도 목조로 이루어진 데크 공간도 별다른 문제 없이 상태가 좋은 편이고 지붕의 상태도 좋은 편에 물받이의 상태도 좋아 지금 육안으로 확인하기에 추가적인 수리를 요구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주택 내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순 없었으나 창문 내부로 얼핏 보이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런 가구도 없이 완전히 빈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비워진 지는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면 전면으로 출입 가능한 현관문이 보이고 있고 전면부가 아닌 측면으로 오신다면 외벽 청소가 필요한 부분도 확인됩니다. 현관문 위편으로 입기가 잘한 부분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조금의 청소만 진행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주택의 뒤편으로 상세한 대지 경계면 확인도 가능합니다.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어때 보이시나요?
무려 300평의 대지와 주택을 정말 저렴한 수준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어려운 권리가 전혀 없어 일반 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게 취득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신 금액대로 직접 입찰을 진행하시면 되니 여러분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질 그런 전원주택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 점만 설명을 드렸나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확실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선 가장 아쉬운 점으론 주택지 주변으로 전투기 소음이 들린다는 점이 있으며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 전원주택지로 위치한다는 점도 사람에 따라 조금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드린 아쉬운 점보다는 좋은 점들이 더욱 많은 곳이라 생각되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물건의 경계면을 잘 봐주시고 물건지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신 뒤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매각 물건의 경계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991제곱미터 299.7평으로 약 300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 표시되는 대지 경계면을 보시면 완벽한 직사각형의 모양은 아닌 상태였고 현황상 표시된 대지 경계를 벗어난 대지 경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시는 현황은 그리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대지 경계를 확실히 표시하고 싶으시다면 지적 측량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입구 방면으로 서 있는 굴삭기의 경우 위성지도를 통해 확인한다면 경계면에 걸쳐 있는 모습이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대지 경계면 밖으로 위치하고 있어 옆집분의 굴삭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2구역, 군용비행장소음대책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 한강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현장에 방문해서 촬영할 당시 전투기의 소음이 상당히 큰 편이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취득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앞으로 위치한 도로의 경우 현재 공유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한 명의 개인이 모두 소유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목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으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출입구로 사용 중이고 최초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며 개설된 도로에 이 도로를 통해 건축 허가를 받고 진행하셨기에 별도로 막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바로 앞 주택을 촬영하며 방문했을 당시 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으니 도로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내용들이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한 내용이며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면적은 97.29제곱미터 29.4평이고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붕의 경우 판넬 지붕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현황은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보이고 있었고요. 주택의 사용 승인 날은 2008년 9월 2일로 이제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주택이니 하나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제시외 건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의 뒤편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 기역번의 경우 판넬조로 이루어진 보일러실 공간이고 면적은 2.1제곱미터 0.6평입니다. 난방은 현재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며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워낙 채광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태양광 판넬을 지붕에 설치하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의 전면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 니은번 목조로 이루어진 데크 공간이고 면적은 35제곱미터 10.5평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은 빠짐없는 상태니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이 없습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34.4제곱미터 40.6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서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아래편 주택보다 지대가 높게 되어 있어 좋은 채광량은 물론이고 좋은 전망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살기 좋다고 소문난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원마을 속으로 위치한 오늘 주택의 바로 앞으론 남한강이 흐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변으로 혐오시설이 없는 아주 깨끗한 마을이었습니다. 물론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해서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택배도 무리 없이 배송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엔 걱정 없이 편안한 전원 생활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위성 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설명드리고 금액적인 내용과 정확한 주소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으론 충주, 음성, 안성, 이천, 여주, 원주, 제천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에서 충주시청까지는 자차 기준 24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 경기도 이천과 여주까지는 자차 기준 45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니 수도권으로 접근하시기에도 그다지 불편함이 없고 서울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니 서울 근교 양평이나 가평의 전원주택의 가격이 다소 부담스러우셨다면 조금 더 멀긴 하지만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한 오늘의 물건을 눈여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오시면 남동측으론 동충주 IC가 보이고 있고 남서측으론 북충주 IC가 보입니다. IC까지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신 뒤 조금만 이동하시면 집 앞으로 도착하니 다른 지역군에서 오시더라도 큰 부담감 없이 방문하실 수 있겠죠? 주택 주변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표시해드리는 곳으로 이동하신 뒤 편의 시설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도 편의 시설이 그리 다양하진 않기 때문에 필요하신 품목들에 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오시거나 충주시청 방면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이 위치한 곳이고요. 집 바로 앞으론 남한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왕복 2차선의 599번 지방도가 지나고 있고 버스 정류장도 보이긴 하지만 배차 간격이 긴 편으로 사실상 자차는 필수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지고요. 바로 아래편으로 표시되는 두 개의 물건도 모두 진행 중이었습니다만 처음 소개해드린 주택은 이미 낙찰됐고 이젠 이렇게 두 개의 물건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보단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린 주택이 좋다 생각되니 오늘 물건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성지도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보면 대지경계 내에 주택이 정확히 안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별다른 분쟁의 여지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34325 관련 물건 번호 1번이고요. 오늘 물건에 입찰하시려는 분들께선 꼭 관련 물건 번호 1번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물건의 소재지는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460-5번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가격은 1억 7,500만 원이고 이를 유찰되어 3,500만 원 낮아진 1억 4천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금액적으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려보자면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유찰시마다 20%씩 낮아지며 3회차엔 1억 1,2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하고 4회차엔 8,900만 원, 5회차엔 7,1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25만 원에서 84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는 별도로 봐주셔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평당 금액은 46만 원이고 3회차엔 37만 원, 4회차엔 29만 원, 5회차엔 23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을 살펴보니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991제곱미터 300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34.4제곱미터 40.6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군용비행장소음대책구역, 한강수변구역,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에 판넬지붕으로 등록되어 있고 현황상 아스팔트 싱글지붕입니다. 제시외 건물의 구조는 판넬조와 목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승인날은 2008년 9월 2일이고 등기와 건축물 대장이 등재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내용들이 표시되고 있으며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건의 금액 중 대부분은 대지 가격이 되며 주택의 경우 5,500만 원 정도에 평가됐고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사실상 주택은 공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 요황표를 보시면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소재
선착마을에 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그리고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재반 교통 상황은 보통이고 공이 완경사 지대 내에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남서측으로 4m에서 6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고 제시외 건물도 전부 포함입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목적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점유관계도 확인할 수 없으며 목적물로 전입된 전입자도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보시면 2021년에 설정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그러니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선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며 여러분께 어떠한 권리도 인수되지 않으니 설명드린 주택의 주소를 확인하시고 직접 방문해 주택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